영상을 한번 만드는 것을 수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편집에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예전부터 초보적인 무비메이커하고 파워디렉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버전이 계속 울컥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제가 갖고 있던 버전으로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정말 편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쓰던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무비메이커의 아이콘이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무바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게 예전에 무료로 받은 파일이 이런 겁니다. 요게 무비메이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감사합니다. 파워 디렉트라고, 이것도 아주 초보적인, 근데 이 약간 그 변환이 틀려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쓸까 가지고 많이 쓰는데, 파워 디렉터도 요즘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그 폼이에요. 요거는 파워 디렉터고. 그래서 리메이크와 파워 디렉터의 차이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전영복 교수님의 자서전, 제가 그 자서전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앨범을 덜렁덜렁 들고 와서 이게 만들다가 아주 주로 곤욕스럽더라고. 왜냐면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본인밖에 모르니까 철자만 틀려도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 교수님께서 그걸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한 장 한 장 125장인데 한 장 한 장 그 PPT 그냥 그 JPG 파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바꾸는 방법도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비디오 추가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냥 제가 막 할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다 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럼 바탕 화면에 제가 웰다잉 방송에다가 넣어놨어요. 거기에 정교수 파일이 있는데, 정교수 파일이 우리가 보통 메일로 보내면 50장 정도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50장, 50장, 나머지 25장 보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PPT 50, 여기 이제 JPG로 50장이에요. 50장.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전체를 드래그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 사진이 다 들어와요. JPG는 이게 아주 예전의 그 폼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세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에 붙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한꺼번에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또 이제 여기 50장, 49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께 또 비디오 추가해가지고, 제가, 폴더를 50에서 100, 여기에, 또 여기에 50장이 있습니다. 요 50장도 다 슬라이드를 전영복 교수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그래가지고 또 10개 하면은 이 뒤에 계속 이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25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디오 추가 눌러서 마지막 여기에 또 정교수 100에서 150은 아닌데, 제가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써서 그런데, 요건 25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25장의 사진이죠. 사진이 이게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형태는 많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변화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14분 21초 그냥 이대로 하면은, 근데 14분 21초는 좀 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무비메이커에서 주는 프로그램 4개 5개에서 7개 중에 저는 여기서 네 번째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눌러보면 나오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음악은 별도로 넣기로 하고, 이렇게 새까만 타이틀부터 해서 우리 하나 한 장 한 장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연복 장르 일상에서
쭉 가고 다음에 변환이 돼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또 이렇게 가면은 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변환이 저는 이제 이걸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메인 타이틀은 이대로 그러니까 이 까만 부분은 원래 색상을 넣어가지고 그 표지를 만드는 건데 이걸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제거를 하고 그 원래 그 보내주신 타이틀이 첫 페이지가 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영상을 만들면은 11분 44초가 돼요. 이것도 조금 길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원래 이제 우리 전영복 교수님께서 많은 양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이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도 이렇게 만든 사람은 까맣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없애고 이것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제 만드는데 여기 이제 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음악을 우리 그 정 교수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음악이 어디 있나 하면은 카톡에 들어있어요. 이 음악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음성녹음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 들어온 내용이 어디 있나 하면은 주로 문서에 가면은 카카오톡 문서에서 카카오톡 버튼 파일에 주로 있습니다. 음성 녹음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을 복사를 해가지고 무비메이커로 갑니다. 무비메이커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 음악 표시가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음악 추가를 하면은 문서에 카카오톡 파일에 이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 클릭을 하면은 이래로 넘어왔어요. 아직 저장, 이제 저장됐습니다. 근데 이게 쭉 내려봅니다. 내려보니까 여기까지 가고 요 밑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요 음악을 반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 음악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음 여기다 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같은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요 연결 부위를 딱 연결 이어주고 또 이렇게 내려봅니다. 내려보는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노래가 벌써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또 요거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해주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또 네 번째 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요 끝과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내립니다. 마지막 이럴 때 좀 곤란한 게 이제 이 음악이 끝부분이 딱 예쁘게 딱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올려봅니다. 이제 음악과 음악 사이를 좀 이야기는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음악을 이렇게 계속 올려보고 밑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아직도 이럴 때는 이 간격을 조금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또 보면은 음악 파일이 또 올려봅니다. 올려가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금 너무 넘어갔어요. 하나, 둘, 세
3.5칸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대략 3.5칸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감사합니다 넘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이제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썩 도움이 잘 된 건 아닌데요. 조금 잘 될 거 아니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건 음악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되었다 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진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사진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기억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많이 좀 씁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다 보면 바람이 끌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 글씨를 다 위에다 썼기 때문에 위에가 잘리면은 좀 이렇게 곤란하게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에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면 호흡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걸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커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커지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전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크게 되게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래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죠. 잘립니다. 이제 그림 안 할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것도 이 정도면 됩니다. 안 잘리고. 거의 다 안 잘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한번 해볼게요. 위에 그림, 전년복 장로, 시남 양력이 위에서 쭉 잘리는 느낌이 나길래,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녹음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이대로 한번 영상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습이니까 더 멋있게 더 줄이고 하는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완성이 되었다 치고 요것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다는 것은 영상을 이제 여기 동영상 저장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기다가 컴퓨터에서 한번 저장을 해봅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요거는 어디다가 저장을 하느냐면은 바탕화면에 웰다잉 방송 안에 우리 정 교수님한테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 교수님 작사세다 타이틀도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주 고해상도 아닙니다. 보통 해상도로 해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초록색이 다 지나가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계속 이것만 갖고 제가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빨리 사용을 할 줄 알았는데 단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옛날 게 되니까 조금은 미숙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다 되기 전에, 이제 다 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PPT에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배우시는 분도 있지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전영복 교수님 같이 100장 정도 하려면은 그 한 장 한 장 막 긁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영상 만드는 중에 막 에러가 막 생겨가지고 막 다 30분간 열심히 해야 되게 날아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PPT로 하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 교수님도 지금 PPT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125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저는 권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사진을 다 묻혀놓고 사진 하나하나 그걸 막는데 이게 막 몇 번을 해도 자꾸만 스톱되고 막 안 되는데요.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이제 마침 PPT를 활용한 방법을 하니까 뭐 쉽다기보다 하여튼 뭐 수정도 가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렸더니만 정 교수님은 본인의 사진 한 장 한 장에 대한 글씨를 다 이렇게 PPT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음악이 녹음 좀 덜 잘 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중에 음악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완성되면 바로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또 비공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소기 다 지나가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아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비메이커요? 네, 무비메이커인데 옛날에는 무비메이커라고 시작했는데 네. 이것도 이 노트북을 제가 2년 전에 샀을 때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걸 막 썼는데 지금은 무바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무바비? 이름이 무바비라 해가지고 뭐 돈 주고 얼마에 사라 이렇게 돼 있던데 네. 한 달인가 뭐 예를 들니까 무료 체험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너무 옛날 거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뭐라 그랬죠? 곰믹스가 동영상만 됐고 동영상만 하고 이것도 지금 동영상밖에 안 돼요. 동영상을 만들 때 곰믹스도 제가 볼 때는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 1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쓰는 게 제일 쉬워. 자기가 아는 건 쉬운데 모르는 게 저도 곰믹스는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이 다 지상이 됐습니다. 그 지상이 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그러면 지상된 게 어디 있나 보니까 바탕화면에 웰다인 방송에 정 교수 안에 여기 정 교수 자차자네가 여기 영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거 검지를 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왔던 영상이 완성된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요거를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또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유튜브에 가서 저 유튜브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됐지만 구글을 들어와서 구글에서 여기 저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아홉 개의 점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유튜브 마크가 나와요. 저기 맞죠? 그럼 그 마크를 딱 클릭을 하면 저 페이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리려면은 가입이 되어가지고 자기 페이지가 없어. 안 올라가요. 그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업로드 표시가 저기 요거를 딱 두 번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이제 뭘 올릴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화면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표시가 나요. 빨갛게. 그, 뭘 올리려고 내가 요 빨간 그 태그 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찾습니다. 찾으면 바탕화면에 아까 그 웰다잉 방송에 정 교수 안에 여기 요 정 교수님 자서장 열기 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수정을 못 합니다만 이 속에 걸러놓는 것은 수정이 됩니다. 타이틀 같은 거. 지금 저는 정 교수님 자서전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걸 고칠 겁니다. 아까 저장하기 위한 간단한 말로 썼고 전형 아이고 영어네 그냥 전영복 교수님 자서전 이렇게 하고 설명에도 똑같이 이거는 다 수정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썼다가도 한자로도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주의해야 돼. 주의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될 게 여기까지는 제목이고 설명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또 한 칸이 있어요. 여기는 태그라는 건데 전영복 자서전 을 넣으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검색을 하면 딱 뜹니다. 그걸 태그라 그러는데 이 태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영복이라는 이름도 하나 태그로 넣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전영복 교수님이라는 것도 타이틀을 또 복사해서 또 붙여넣고 심지어는 전영복 교수님 자서전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할 수 있으니까 붙여넣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자서전이라는 말만 하나 올립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올려놓으면 좋은 점이 생각이 얼른 안 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치면 되는데 이 영상은 제가 올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김문덕을 꼭 치줍니다. 왜냐하면 자서전도 여러 사람들이고 또 전영복이라는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저는 전영복 김문덕을 치세요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영어로도 막 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50개까지 칠 수가 있어요. 그걸 많이 치는 사람이 많이 검색이 될 수 있는 게 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사진이라고도 치고 사진 자서 뭐 하여튼 유사한 이름 계속 넣습니다. 앞으로 이거 올려놓고도 금방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영상이 저장되는 게 15% 돼서 이게 빨리 안 올라갑니다. 계속 이 자기가 풀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공개하기가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 할 때는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비공개가 있어요. 이거 최초 공개, 공개라고 지금 이건 가만히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누르면 미등록, 비공개, 예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약은 이제 시간을 지정해 주는데 여기는 일단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면은 저밖에 못 봐요. 제가 올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공개로 해놓고 나중에 수업 끝나면서 비공개로 올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밑에서 보면 빙글빙글 뭐가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 영상 내용 중에 사진 세 개가 여기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그 세 개가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다른 사진을 여기다 앞에 표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 표지를 붙이려면은 여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게 이걸 눌립니다. 이걸 누르면 어떤 사진을 올릴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PPT 사진 중에 나는 이 사진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열기를 하면은 이 사진이 여기서 딱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진을 들어도 이 사진이 제일 첫 표지에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사진도 완성되고 난 뒤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고, 또 너무 똑같은 사진을 다른 영상에 계속 올리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8%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분의 1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올린 그 소리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유튜브에서 볼 때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설령 내가 불렀는데 뭐가 곤란하냐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음원이라든지 음파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래서 우리가 그 논문 표절 같은 거 있죠. 논문 표절 그 논문만 100페이지 썼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 센텐스를 다 찾아냅니다. 그 정도로 음악도 난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그 이 유튜브는 구글이고 구글은 지메일입니다. 지메일.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지메일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안 쓰시더라도 뜹니다. 그럼 여기 지메일이 있죠. 구글 하면 지메일이 바로 뜹니다. 그럼 지메일을 눌러보면은 이건 제가 등록한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지메일, 이게 지메일 마크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떴어요. 그럼 보세요. 국제, 인천 국제 아트페어 운영위원장 명노선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게 떴어요, 벌써.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뭔가를 보니까, 인천 국제 아트페어 운영위원장.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뭐 띄워놔, 이거. 근데 제가 국제 아트페어 운영위원장. 이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제가 지금 올려놓고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복사를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걸리는지. 어떤 때는 뭐 한 2년 있다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벌금 내요? 아니, 벌금은 안 내는데 수익이 하나 안 오고 두 번째는 나라는 조그만 것만 여러 명이 그러면 내려야 돼. 그럼 제가 이 영상이 뭔가 안 볼게요. 이런 걸 내가 진짜 올렸네. 오, 이거 저 인천예총에서 문화회관에서 한 걸 이게 언제 올린가 봤어. 2016년에 올린 게 이제 와서 클립을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이건 저는 그냥 거기 가서 행사장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에 나온 그 어떤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음악, 한 가지는 본인이, 내가 왜 저기 나왔지? 하고 재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김재열 회장님하고 지금 이 예총 회장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음악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음악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찍어서 올린 거지. 그것도 2년 전에. 근데 이제서 그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행히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이게 많은 횟수면 오히려 싸이 잘린다고. 그러나 이거는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걸렸다 치더라도 이게 보세요. 편지에 뭐라고 써있나 하면 나도 지금 모르는 영상인지 몰랐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며 동영상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단지 다 한 가지야. 요것의 음악에 대한 이익이 원래
주인한테 가니까 당신한테는 이해가 안 간다. 뭐, 나는 또 이게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이걸 가만히 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구글을 하면서 당신에게 메일을 나오더라도 어떤 뉴스를 보여줄까요? 할 때 내가 연예인, 그 다음에 QR코드,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보내달라 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지. 내가 나를 알아서 보내온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알림이라고 해서 QR코드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뜨면 나한테 보내달라 이거지. 그런 게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 보면 또 무공 신지훈 작가 컨텐츠, 이게 또 제기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저께 제가 찍은 건데, 제가 좀 그렇게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영상이 이런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무공 신지훈 작가 작은 경력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테는 하여간 이렇게 친절하게 유튜브에서 다 알려줍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불편해할 건 없어요. 그럼 솔직히 뭐 돈 주고 사는 어머니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도 59%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의 강의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거의 한 시간이더라고 해보니까 저거를 집에 가서 유튜브 올리려면은 저장 받는데 한 시간, 올리는데 한 시간. 보통 뭐 이렇게 몇 프로그램 몇 개만 하면은 밤을 새야 돼. 그만큼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는 데까지는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아셔야 돼. 지금 요거 몇 분 안 되는 것도 있는데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나 한 10분 이내, 한 5분 이내는 좀 빨리 올라가는데 5분이 넘어가면 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일부러 이 영상의 해상도를 낮췄어요. 이걸 또 높이면은 두 배, 세 배로 더 길어져요. 왜 높이느냐? 높일 때는 영화관에서도 비추면 잘 보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중간으로 했다고. 중간으로 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상은, 해상도를 올리는 게 좋고, 또, 좀 뭐랄까,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 할 때는 낮춰도 관계없어요. 스마트폰은 작으니까. 조금씩 오차가 생겨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66%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럼 요거 한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왜 중간에 같이 해도 되니까. 그럼 일단, 요게 업로드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 프로그램은 없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떤 경우에 수정을 하려고 요렇게 그걸 합니다. 저장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지금 진행 과정을 제가 저장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렉스 해가지고 없어졌죠. 그러나 그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런 프로그램, 요게 파워 디렉터인데 요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약에 정 교수님 그걸 만든다. 그럼 파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파워 디렉터인데, 이것도 파워 디렉터 중에 가장 초급이에요. 근데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웰사인 방송에 정 교수님 하면 이 사진이 나와요. 그럼 이 사진을, 여기서도,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아까 무비메이커가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데, 그럼 제가 PPT 이거 50개를 가져와 봅니다. 50개 영상을 가져와 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50개의 이미지만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붙이면 되겠죠. 또 50개, 예, 예, 또 하죠. 세 개를 만들어 붙이면 되겠네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열기랍니다. 열기랍니다. 이 사진이 쭉 옵니다. 이미지가. 사진으로. 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이제 제일 좀 어려운 점은 1번부터 순서대로가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일단 여기서는 여기 처음부터 몸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50개예요, 지금. 50개를 이렇게 끌어 놓는 거예요. 끌어 놓으면 지금 여기 50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들어온 거예요. 요 들어온 것은, 이 들어온 것은, 아까는 무비메이커에서 준 프로그램을 했지만, 여기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면, 이건 또 하나 좋은 게, 예,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변환되는 걸 주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막 하려면 힘드는데 쉽게 그럼 내가 일반으로 하겠다 하고 한번 봅니다. 어떻게 지금 얘가 만들어주나 하고 만들어 봅니다. 연습으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똑같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요. 그럼 이걸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얘는 이거 제가 만든 아이고 여기서 안 보이네.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게 여기서는 보이는데 이 슬라이드 상에는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죄송하지만 이거 꼭 한번 보셔야 되니까 잠깐만 나와서 보세요. 보시고 나서 한번 나보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사진이 끌려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뭐 가기도 하고 파이들을 안에서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진짜 손만이가. 근데 사진은 이 화면은 그대로예요. 안 움직여. 그리고 이렇게 막 탁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음 장이 또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주는 게 무비메이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한 장이 지금 다 이렇게 샥 갔다가 샥 오기도 하고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초보가 아닌가. 그래서 저기 안 나와서 여기 보셔야 되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예. 그걸 어떤 걸 하겠느냐 그거 정하라고. 아니 여기서도 그래요. 근데 50장을 다 정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냥 걸어놓으면 요거 말고 다른 거 봅시다. 여기 나오신 김에. 그럼 만약에 이게 싫다. 이게 싫다. 그러면 다시 또 슬라이드 쇼를 해봅니다. 아까 요걸로 했거든요. 근데 요걸로 하면 돼요. 요거. 요걸로 하면 또 어떤 게냐. 이거는 안 좋은 게 화면이 다 안 나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꽃 같은 건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자수성이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벌써 여기서 끊기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쏙 가.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다음 장에 다음 장도 이렇게 밑에가 잘렸어 벌써. 그리고 이 사진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또 이 사진도 이렇게 위에 글 잘리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다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 이제 취소하고 또 여기서 또 슬라이드 쇼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거 금방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진 못 받아가. 이렇게 쉬어 받아. 다양한, 이렇게. 또 둘. 이거는 좀, 여기서 골라야 되겠지. 자수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닌 걸 하고, 다음 또 슬라이드 쇼에서. 요거는 참 좋은데, 눈 조그만하게 나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액자가 나와. 싹 나와. 그 액자가 싹 사라져. 사라지면 다른 또 다음 액자가 싹 나와. 이것도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중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뒤에가 안 보여. 네.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몰라. 근데 이건 이런 또 놀러 간 사진 좀 참 재밌어 이거는. 이거는 다 보여야 되니까
곤란하다 역사하고 또 다른 사이드도 여기서 보면은 요것도 여기에 자스세는 안 맞지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축축축 하다가 이렇게 또 탁 이게 안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이런 것도 다른 용도에는 쓰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다 이거죠. 예. 예. 그럼 요거 보시는 사이에 이런 이게 파워 디렉터로 좀 다양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아까 같이 한번 더 저희들 시험 보면은 여기서 이런 걸로 말하고 싶다 했을 때 다음 해가지고 보면은 이 전영복 교수님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휙 날라옵니다. 휙. 이게 또 자수제는 안 맞다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상하지 않겠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전에 썼던 제일 문제인 거. 이거는 거의 원본이 그대로 보여.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 대신 사진과 사진이 지나가는 게 다 틀려. 지급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은 가만히 있죠. 이따가 쓱 가고 딱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잘리고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딱 나오고. 이게 좋다고 하면 바로 이걸 지금 쓰면 이대로 돼요. 이대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준다는 거죠. 그게 파워 디렉터의 어떤 성격이 되겠지. 예, 이게 제가 이것만 거의 다 써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좋다고 치면은 스톱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에서 자기가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지금 50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완료했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 50개의 장면이 완료가 됐는데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면 제작을 또 해야 돼. 제작을 하려면 이 파일을 해가지고 또 다음 화면 이게 이제 또 제가 넘어갔어요. 또 AVI로 하겠다 해가지고 다음 화면은 어떻게 할래? 렌더링 그러게. 이게 시간 걸려요. 이게 이제 동영상 제작 중에 해갖고 자 여기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50장만 했으니까 세 번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붙이지. 그 요거 10장만 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요거까지 우리가 해놓고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은 교수님이 하셨듯이 자기가 하는 부분이 각각 다 틀려. 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좋은 특징을 가져보면은 좋더라. 근데 제가 이제 파워 이미어라는 부분에 교육받을 갔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나와버렸어. 또 소니 베가스라는 것도 한번 또 어려워. 아니 그것만 계속하면 되겠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 안 하려 하고 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가 좋은 프로그램 있을 때 그걸 연속적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저는 막 좀 열려가지고 기초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림이라 보면 파란색이 다 지나가면 일단 요 50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50장, 25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음악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음악을 제가 못 넣은 거예요. 그래, 일단 요것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음악을 안 주더라고요. 무료로. 유튜브는 무료로 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넣었다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크레임 걸리는 수가 많아. 그래서 저는 거의 영상 뭐 100개면 100개, 뭐 99개를 유튜브에서 주는 무료 음악을 넣고 있어요. 언젠가 누가 무료 음악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유튜브 속에 다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음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홈에 가면 지금 이게 이제 영상이 완성된 거예요. 왔는데 가봅시다. 아, 여기서는 지금 아, 볼 수 있네. 지금 이게 이제 완성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이렇게 이제 되고 이것도 사진이 깨지니까 별로 안 좋네.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 그냥
이 집에 안 어울리고 이렇게 만든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자꾸만 좀 뭐 깨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응? 여러분은 뭐 조각이 보이는 게 좋은데 이런 것도 뭐 관계없는데 뭐 깨지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내려놓고 아까 그 했던 영상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만든 게 벌써 125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거를 게시하면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게시를 눌러야지 일단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게시합니다. 게시하고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제가 눌립니다. 전영복 교수님 자세 제가 딱 누르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 올라가지 않게요. 그럼 이 유튜브를 지금 당장은 검색하면 안 뜰 수도 있지만 전영복 띄우고 김문덕을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게 유튜브 올라갔으니까 이제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지. 스마트폰으로 위에 보면 그거 있죠? 금색란. 금색란의 돋보기에다가 전명복 김문덕 지금 아직 안 뜨는 그때는 김문덕만 치는 김문덕만 쳐가지고 김문덕을 친 다음에 김문덕 영상이 안 받아 나오면 거기에 제일 문덕 팀을 치면은 지금 보는 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와요. 그 중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갖고 지금 이렇게 뜨네요. 아까 그 검색란에 지금 아직 안 먹히고 있으니까 김문덕을 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김문덕을 치면은 아무거나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나중에 전명복 치면 다 되는 거예요.
직접 쓴다고. 네, 직접 쓴다는 건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그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료 음악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영상이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거 샘플로 어떤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올린 게 좀 많아가지고, 영상이. 처음에는 항상 그랬죠. 구글로 들어와서, 내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동영상 유튜브를 올릴 수 있다. 이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찾을 때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김문덕에게 주는 영상이에요. 이런 걸 봐라 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저 내 채널로 가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채널이에요. 이게 저 김문덕이의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가 위에 이런 영상이 뜨는 이유는 이런 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고 또 눌리고 했기 때문에 2,000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올렸던 거나 제가 어제 올린 거나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올린 거고 어제 제가 저기 김포에 갔어요. 김포도 갔다가 또 여기 그 부천에 있는 전시장을 갔다가 그러면서 네 곳을 짰기 때문에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시간은 느리지만 제가 올린 3,500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쭉 내려갑니다. 계속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이건 좀 그런데 이런 영상은 제가 홍영애라는 사진작가 영상인데 이 사이트에 이분이 인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말을 하는 영상은 수정을 하면은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영상 말고 그 옆에 다른 영상을 딱 보면은 말이 없는 게 있어요. 음악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영상은 이런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한 번도 없이 화면에 음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을 내가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까 같이 우리 그 교수님
음악은 너무 잘 못했다고 가만히 두기로 하고, 이런 걸 제가 더 다른 노래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저 페이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쭉 내려보면은, 동영상 수정이 있어요. 동영상 수정. 그럼 동영상 수정을 딱 눌러. 그러면은,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뜰 때, 아까 조금 전에 그 노래 음악도 유튜브에서 무료로 썼지만 좀 더 새로운 걸 내가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편집기라는 분석 편집기라는 게 잘 안 보이는데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마치 동영상 그 프로그램 같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면은 요 음악 표시가 있어요. 음악 그 뭐라 그래 콩나물 이 콩나물을 딱 누르면 여기에 오디오가 나요. 오디오 이걸 딱 누르면 유튜브에서 주는 오디오가 쫙 나와요. 유튜브에서 주는 오디오가 쫙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런 음악이 들어있다고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른 음악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무료로 주는 음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런 음악을 넣고 싶다. 그럼 이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또 꺼졌죠? 이렇게 바뀌는 말이에요. 처음에 잠깐 보여 들려주면 이건 나 할래? 아,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또 다른 음악도 찾습니다. 이 음악도 괜찮은데? 이런 음악을 하겠다. 하고 또 눌러줍니다. 이거 다 무료로 줍니다. 유튜브에서 주는 무료 음악 올리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파워 디렉터나 편집에 대한 이런 소품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해요. 아주 옛날 거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 아까 그 말씀하실 때 PPT 자체에서 동영상을 그 슬라이드를 동영상화 할 수 있는 그게 있던데요. 그건 제가 그 자체에서 그건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따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p
PPT를 무비메이커에 넣은 거예요, 아까. PPT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거예요. PPT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PPT라고 그러면은, 인천타임즈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PPT지 않습니까? 이 화면이. 그럼, 김문덕의 꽃 이야기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럼, 슬라이드 쇼로 봅니다. 슬라이드 쇼로 처음부터 보면은, 김문덕의 꽃 이야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요런 거, 세 번째, 요런,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다 글씨도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서전에 사진을 넣고 글을 써서 주시면은 만들 수 있고 또 본인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이 PPT 몇 장 안 되지만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PPT야. 파워포인트야. 요거를 여기 잘 보시면은 저 위에 여기 있습니다. 전체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딱 눌려가지고,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어디다 할래? 그게 PPT요, PPT고. 낮장으로 사진을 내가 가져오겠다. 그랬을 때 바탕화면에다가 내가 하겠다. 내가 가져오겠다. 하고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이걸 딱 눌러보면은 쫙 하고가 떠요. 여기서 JPG로 바꾸겠다. JPG 파일 교환 형식으로 바꾸겠다. 하고 이제 내가 정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저장 이러면은 다 할래? 한 장만 할래? 물어봅니다. 그럼 다 하겠다. 모든 사람이다. 또 한 다섯 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났어. 끝났다고 봤어요. 가서 보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바탕화면에. 사진이 복잡하다. 바탕화면에. 그래서 그런 게 무비메이커나 파워 디렉터 플러스 했다. 이거죠. 그게 혹시 그렇게 만든 영상 있으면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아, 네. 그렇게나 되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단순해서 아까 같은 거 이런. 변환이 있다. 변환 같은 거.